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 질의가 마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또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그 결과를 놓고 과연 사과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다 진행하고 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장관님, 아,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지금 저 위원님들은 사과를 위원장에게 예, 사과를 요청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위원장이 볼 때에도 그동안의 태도를 볼 때도 사과를 전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사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 그런데 사과하지 않는 것도 지금 국회에 대한 대답이고 국민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 지금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15일인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다음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양평 군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 잠깐만요. 장관님. 잠깐만.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자,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국토부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가 자료 줍니다. 제출과 그런데 관련해서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현안 질의에 답변도 하지 들어가면 않으시고, 저희가 명백히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